어머, 얘 어떡하냐. 어머, 어떡해. 엄마, 어떡해. 내가 만약에 진짜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나 진짜 오케이. 나 진짜 오늘 나 정말 알겠어. 뭔 소린지 알지? 자, 일단은 오늘 할 거는 다 처음부터 한 것처럼 하자. 여러분 안녕? 오늘 음식은 제가 밥을 먹고 방송을 켜가지고 오늘은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음식을 요리를 할게요. 자, 계란 하나. 짜잔. 그다음에 팬케이크 가루. 짜잔. 이만큼? 이만큼? 그 다음 우유. 오! 그럴듯해. 딱 내 1인분만 만들어 먹자. 나 양심 있어. 물이 너무 많나? 땡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뒤에 음수봉으로 사라질 녀석이 한 그릇입니다. 아니야! 저는 그 퐁실퐁실한 두툼한 그 뭔지 아시죠? 그거 만들어 먹을 거거든요? 버터.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버터를 소분을 해놨는데 너무 편해. 또 해서 먹어야겠어. 버터를 다 먹었어. 생각보다 쉬운데? 이렇게 해서. 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건 진짜. 이렇게 하고. 엄마,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 여기다. 잠깐, 여기다. 됐다. 일단은 얘가 뒤집어야 되거든요?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잖아. 얘가 아직 그거잖아? 그래서 조금 큰 후라이팬을 준비하고 약간 살짝 잔열로. 후라이팬을 잔열로. 깜짝이야. 땡큐. 뒤집었는데 새까맣게 다 쓸 것 같으면 개추 일단 나부터. 이것만 보고 있었다. 이것만 보고 있었다. 봤지? 나 얘만 집중했어, 진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땡큐. 자, 이렇게 뒤집어서. 아니, 내가 원래 이렇게 요리 못하지 않아. 근데 갑자기 안 되는 거 어떡해, 오늘. 땡큐. 억지로 먹지 마요. 안 익은 거 먹으면 탈나요. 다 익었다고요. 익었는데 맛이 없는 거라고. 익었어. 다 익었다고. 후추에서 더 이상 요리를 못하겠다. 땡큐. 인형님, 솔직히 배달 음식 시키고 싶으시면 숨 쉬어주세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 근데 진짜 이번에도 만약에 제가 못하면 정말 인정할게. 나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진짜 먹기만 할 거라고. 어머, 얘 어떡하냐. 어머, 어떡해. 엄마, 어떡해. 아유, 진짜 씨발. 식구도 타고 있슈. 아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거는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을게요. 아휴. 야, 뭐 먹었어? 아니, 여자친구가 가방 들고. 땡큐. 짜잔. 와. 아, 너 뭐야? 지포. 지옥 불꽃 지포. 아유, 진짜. 가방을 선물 받았어요. 야, 누나는 남친도 없는데 거기다 그런 거 잠깐 했는 거. 갑질을 보시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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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안 내만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갑자기 내가 왜 하는 거야? 진 사람이 설거지하기. 자랑스러운 원씨 가문의 한 여사. 그녀의 설거지 실력은 과연 어떨 것인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나만 미워해. 난 엄마, 나 주워온 자식이지. 엄마는 엄마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요리 잘하는 남자. 그리고? 그냥 너 좋아하면, 니네가 좋아하면 되지 뭐. 뭐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뭐 니가 안 할 것도 아니고. 데리고만 와. 근데 나를 데려가줄 남자가 있을까, 엄마? 아니, 집신도 짧기 때문에 왜 없어? 근데 왜 아직까지 없어? 아직 안 태어난 것 같아, 내가 볼 때. 키우는 맛도 있겠는데? 아니, 안 돼!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지.